인생이든 주식이든 성공하는 습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인생을 성공하는 성공 습관 다섯 가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고 들여다보는 습관 갖기. 하루를 끝마치고 단 10분이라도 자신의 하루를 돌이켜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시간이 된다면 책 읽기, 글쓰기 등 병행하며 나의 마음을 안정화하고 또 자기개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라. 나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정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 미래를 내다보는 습관 가지기. 단 5분 뒤의 미래도 잘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초능력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꿈을 위해 어느 정도 시기를 정해두어 그 기간에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상상하고 움직이는 것만으로 인간은 꿈에 가까워진다. 세 번째, 휴식을 두려워하지 말라. 안타깝게도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초인이 아닌 이상 꿈을 위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의외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휴식을 취한 후에 슬슬 풀리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를 잘 보충하는 것도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네 번째, 실패는 없다. 잘못된 방법이 뭔지 알아낸 것이다. 에디슨은 실패를 실패라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700가지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성공해내는 사람은 없다. 단, 실패를 받아들이는 행동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실패를 통해 얻어낸 경험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보완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당신의 가치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 말라. 마지막 다섯 번째, 새로운 환경을 찾아 떠나라. 자신이 익숙한 편한 분위기는 오히려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가끔은 멀리 떠나거나 익숙치가 않은 장소에서 움직여라. 새로운 것들은 멈춘 사고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마가렛 대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가렛 대처. 생각을 항상 긍정적으로 가져서 주식 투자이든 인생이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셀트리온 주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